음파는 원래 360도로 돌아가죠. 예. 이 원형으로 에너지를 양쪽으로 다 소실하기 때문에 장거리를 못 가는 겁니다. 근데 얘의 특징은 음을 지향을 시켜서 뒤나 옆으로 안 가고 앞으로만 보내기 때문에 멀리 보낼 수 있어요. 음을. 그 특징밖에 없어요. 가장 큰 특징은 이게 얘 이름이 초지향성 스피커입니다.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예. 그 음향 대포라는 것도 같은 기술이에요. 기술은 원리는 뭐 아까도 모듈레이션하고 뭐 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다고 그랬지만 뭐 알고리즘이 다른 거지만 대체적으로는 같은 기술이에요. 그쪽으로 제가 요 각도를 맞춰 놓을 테니까 자, 요렇게 해 놓고요. 전화도 같이 걸어가고 시작해요. 카메라나 이런 거 이제 우리 같은 이 기술에 국내 특허를 가지신 분으로서 지금 일어나는 논란 같은 건 좀 안타까운 점이 있으시겠어요? 아, 그럼요. 이건 지금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. 이런 기술을 왜 세계적으로 이게 홍보를 해주고 이게 해줘야지 이걸 가지고서 뭐 그냥 난도질을 하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말도 안 되는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기술이 난도질된 이유는 치란 무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빡빡 받는 거예요. 자 보세요. 여기 이제 각도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내 소리가 이렇게 큰데도 자 여기서 여기서 들어보세요. 그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목적 자체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군에서는 사람 고막을 죽이기도 하는데 고막 터뜨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. 군에서는 그걸 써도 괜찮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살고 죽고 싸우면서 그런데 일반인 대상으로는 그렇게 고음을 쓰면 안 돼요. 절대로 그게 다 같은 국민이고 그 사람들도 자기 할 얘기가 있어서 하는 건데 단지 방법이 정당하게 법에서 집행되는 거에서 안 해서 거기에 대고 경고를 하고 뭐 이런 거라면 경고용으로 써야지.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게 되는 일이 아니야. 진압용으로 썼을 경우에는 어떤 분들? 아 그러면 안 되죠. 저걸 진압용으로 쓰면 그 나쁜 놈들이야 그렇게 하면. 진압용으로 쓰면 안 돼요. 그거는 군이나 사용하는 거야. 진압용.